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조정이 쉽냐 안 쉽냐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sRGB도 쓸 수 있고 어도비 RGB도 쓸 수 있고 렉2020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뭐 OSD 메뉴 들어가서 몇 번째 눌러서 OK냐 뭐 Yes냐 막 눌러가면서 작업해야 돼. 불편하죠. 그리고 뭐 화면에 뭐 맞춰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모니터를 건드렸어. 그랬더니 내가 세팅한 거랑 달라졌어. 근데 난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색깔을 다 맞춰서 출력을 했는데 보니까 누군가 내 모니터로 와서 건드려가지고 색깔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색깔이 다 망가졌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냐도 전문가용 모니터에선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모니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용도에 필요한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이나? 혹은 뭐 자기 그 뭐 들어본 것 중에, 혹은 뭐 인터넷이나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 며칠 전에 네. 저 유튜브를 보다가 좀 그 관심 있는 게 나왔는데요. 네. IP에서 판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왜 좀 다른 판넬보다 좀 더 특화돼 있고 네. 못하던데 그 IP에서 적용한 판넬하고 OLED를 똑같은 날에 비교해서 네. 그 버진 여장을 체크했는데 네. 그게 그 OLED보다도 이 IPS 판넬이 네. 버진 여장이 희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거기서 사용한 IPS 패널은 어디 건지는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모니터 제조회사나 뭐 TV 제조회사도 안 나오고? 저기 LG OLED 4K인가 8K 뭐. LG OLED 말고 IPS는? IPS는 아마 LG 걸 겁니다. 딱 상대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 제조사는 안 나왔어요.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안 돼요. 그 첫 번째 논지의 시작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OLED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식이 달라요. 지금 아까 우리 구조 보여드렸죠. 그건 LCD 구조형이에요. LCD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서 백라이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패널들이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LCD가 있고 그 앞에 그 색상, 다시 말해서 그 색 염료 필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버닝 현상이 생길 만한 곳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패널에서. 버닝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색깔이 지나치게 타서 누렇게 오거나 황변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누렇게 오거나 황변이 온다는 건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외선. 자외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분해나 황변 현상에 의해서 색깔이 누리끼리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열. 타는 거죠.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버닝 현상이에요. 그런데 IPS 패널에서 버닝 현상이 생길 요소는 뭐가 있어요? 저기서 열나는 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저기 뭐 방송을 틀어놨을 때 네. 뭐 KBS다 뭐다 네,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는 틀 때마다 일정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위치에 있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방송 틀면 전부다가 방송에서는 전부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구조에서 보면 구조에서 보면 메인보드 그 뒤에 디판에서 디판이 타요? 아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글자만 파지는 거는 거기서 현상을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조명이죠. 왜냐하면 뒤에 조명이 나와야 색깔이 나오는데 조명이 부분적으로 타는 거야. 첫 번째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 있는 필터의 색깔이 그 부분만 손상해 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려볼까요? 그 버닝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앞에 판이 있는데 빛이 요 특정 부분만 나와서 요 부분만 색깔이 진행이 돼서 전원을 다 끄거나 혹은 흰색을 해도 여기만 색깔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버닝 현상은. 그런데 IPS 패널에서 보면 조명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탈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은 탈 일이 없어요. 그럼 타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색 염료.
색염료가 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면 색염료가 타는 거예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가격을 가면 색염료가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칼리브레이션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색깔이 변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버닝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IPS 패널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려면 요 LED 조명에 자외선이 아주 많이 나오거나 발열이 아주 심해서 그게 여기에만 영향을 줘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LED라는 특성은요, LED는요, 빛의 파장에서 보면요, 거의 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자연광, 태양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UV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 자외선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LED는 요렇게 서 있어요. 세 개만. 자외선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IPS 패널에서 첫 번째로 자외선은 제외가 돼요. 그죠? 자외선이 저기한테 영향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 발열은 쟤만 발열을 가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기서 때워주는데? 그죠? 그래서 IPS 패널에서 이런 버닝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얘를 잘못 만든 거예요. 염료가 너무 약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니터 전체의 수명이 정말로 짧을 거예요. 그런 패널은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지 않아요. 아주 저렴한 형태의 모니터에서만 적용돼요. 패널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면 C급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OLED는 더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고 더 최신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버닝 현상이 더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OLED는 구성 자체가 달라요. 만들어지는 방송. 방법이 달라요. OLED는요. OLED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셀이 나눠지죠? 요 각각의 셀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내는데 그 색깔 자체가 빛이 나요. 다시 말해서 뒤에 백라이트에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각각 셀에서 전기를 걸어줘서 유기 발광체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유기 발광체가 발광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셀만 집중적으로 계속 켜놓게 되면 그 셀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지났을 때 버닝 현상을 막기가 정말로 힘들어져요. 이거랑 유사한 게 하나 있었죠. 예전에 플라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예. PDP. 크게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조기 단종됐던 이유가 버닝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얘는 정말로 시그널 1이라는 글씨가 계속 보였어. 꺼놨을 때 잠깐 뜨는 거. 특히 뭐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그 부분만 계속 이제 입력일 뭐 이거 계속 떠 있지요. 막 밑에서 막 파도 치고 막 모델들 뛰어다니는데 입력일 딱 써 있죠. 그게 바로 얘였어요. OLED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발전해서요. 많이 잡았어요. 버닝 현상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많이 잡았어요. 예전에 플라즈마에 비하면 혁신적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버닝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OLED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OLED 모니터 쓰시는 거 좋아요. 색감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색깔 컨트롤은 IPS보다 떨어져요. 왜? 셀마다 색깔이 다르죠? 셀마다 그 안에 염료를 얼마만큼 주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한 컬러를 맞추는 게 정말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A조에서 OLED가 왜 안 나올까요? A조도 해봤어요. 10년 전에 A조도 OLED 디스플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주구장창 실험했어요. 저희 다음 달도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일본 가거든요. 일본에 A조 유나이티드라서 1년에 한번 전 세계에 있는 A조 그 애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 그러고 쇼를 해요.
근데 그 쇼를 하는 것 중에서 한 30% 정도는 출시되고요. 나머지 70%는 거기서 사장되어 다. 그때마다 나왔어요. 그때마다 OLED가 나왔어. 이거 테스트하고 있어. 이거 테스트하고 있어. 저거 테스트하고 있어. OLED가 강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밝기도 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색감이나 이런 게 뭐 어도비 RGB는 뭐 개뿔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넓은 색공간도 다 가능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비율도 엄청나게 높게 잡을 수 있어요. 왜? 꺼버리면 되니까. 끄면 블랙이잖아요. IPS 패널은 블랙 만들기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하다가 색깔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A조에서 이건 아니야. 포기해버렸어요. 패널을 분명히 뭐 A조도 어차피 패널은 사오는 건데 좋은 패널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면 OLED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은 어딜까라고 판단했을 때 정밀한 색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동영상이나 뷰잉 시장, 제작용 시장이 아니라 소비 시장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TV 쪽이나 이런 데 남겨둔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TV 쪽에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왜? TV에선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왜? 거실에 햇빛이 들어와도 얘가 밝으니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TV로서는 훌륭해요. 그리고 색깔, 정밀한 색감, 무슨 개뿔, 부분 색깔이 다르면 어떨 거야.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1초에 60번씩 계속 바뀌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개발하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 걔네들은 좋은 거 쓰면 되지. 걔네들은 4천만 원짜리 모니터 쓰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에 그 정도 퀄러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OLED는 그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OLED 4K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HDR 때문에 그렇습니다. HDR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 시장이 HDR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모니터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내놔야만 사람들이 모니터를 바꿔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넣어야 돼. 그래서 HDR을 넣고 싶었어요. 근데 HDR을 넣으려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죠. HDR의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콘트라스트 비율이 100만 대 1이에요. 그리고 표면의 밝기가, 뭐죠? 표면의 밝기가 1000 니트. 라는 단위를 썼는데 쉽게 생각해서 캔딜라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돼요. 캔딜라는 면적에 대한 뭐 좀 정보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촛불 10개의 밝기를 표면에서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우리 그 TFT LCD 설명할 때 밝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죠? 뒤에 백라이트 조명이 있죠. LED가 있고요. 이 LED가 빛을 쭉 보내면 여기 있는 LCD 판이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캔들라, 600캔들라까지만 해도 이 한 장으로 블락킹이 돼요. 되면 블랙이 만들어져. 눈으로 보기에 블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1000니트가 돼버리면요, LCD 판 한 장 갖고는 빛을 뚫어버려. 너무 빛이 세니까 블랙이 나와야 되는데 회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비율이 100만 대 1이 안 돼요. 그래서 A조에서 나온 3145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LCD판을 하나 더 달았어요. LCD판을 하나 더 단 거예요. LCD판을 하나 더 다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두 배로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막았어요. 대신에 4천만 원이 된 거야. 왜냐하면 패널을 두 장을 붙여야 되죠. 패널 값이 4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요. 두 개를 붙이면.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하려면요, 컨트롤 보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PU가 하나가 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4개가 붙어야 돼요. 4K니까 하나당 두 개가 붙는데 판이 두 장이니까 거기에 또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메인보드가 두 개면 뭐예요? 파워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파워가 두 개가 들어가죠? 열이 나요. 열을 식혀야 돼요. 팬이 들어가야 돼요. 팬이 들어갔더니 진동이 생기네요. 전기가 불안해요. 화면이 떨려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써가지고요. 그 안에 GPU가 들어가 있어요. 이 GPU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AI 계산만 해요. 무슨 계산을 하냐? 열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보정해줘요. 계속.
그러니까 4천만 원이에요.